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 영어, 김재영입니다 어, 일단, 뭐 이번 캐스트도 옷이 똑같다, 뭐이르라나또 머리 모양 어떻다 이르라나 <laughs> 그러지 마시고, 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날만 그 옷이 좀몇 개, 몇, 그랬어요. 어. 자,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좀 학습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영상 몇 가지를 캐스트로 올렸던 적이 있어. 첫 번째가 다시 빈칸의 시대가 올지를 모른다. 두 번째는 순서 삽입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6평 근처에서 제가 이제 6평 해설강인가, 총평인가에서 아직은 좀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빈칸 어려워졌고, 순서 삽입 여전히 어려운 거 맞는데, 여러분들의 등급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아직 불안 요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2, 23번과 24번에 영어 선지로 되어 있는 주제의 제목 문제. 이게 이번 6평에서는 그리 어렵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평가한 수준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 요소. 그리고 또한 가지를 뭘 말씀드렸냐면 29번의 업법 문제요. 네. 이번 6평에서는 정답률도 막 크게 많이 나왔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작년에 케이스를 좀 들어보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수능 쉽게 나왔고요 구평에 약간 난이도 있게 나왔었고 근데 그 이전에는요 지 맘대로 해요 이렇다고 즉 다시 엇법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건 한동안 쉬워졌던 엇법이 다시 이 물결을 잡기 시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아니, 여러분들 이렇지 않냐고. 솔직히 지금 이 영상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엇법을 지금 다 정리하고 지금 가시는 분들은 난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 해긴 해야 되는데 한 문제짜리, 2점짜리, 토는 3점짜리를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일 거고. 아마 업법 문제를 들어가신다고 한다는 분들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이렇게 있으면 맨날 우리가 하는 직거리는 1번은 너무 빨로 아직 아니요. 라는 프레임으로 보지. 아휴, 2번도 아직은 아니요. 어디야. 그리고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업법 지식을 가지고서 막 비비지. 그러다가 하나가 뭐 날라가면 계속 두개 가지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를 골랐는데 맨날 틀리면 그 옆에 있는 그놈 그러니까 이러지 않냐고 여러분들아 왜 그러니까 환전 어법을 안, 못 맞추는 건 아닌데 내신에 어떤 흔적이 있으니까 되다가 왜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는지 이 원인을 난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떡하면 내가 이걸 다 되는 현상으로 딱 맞춰줄 수 있을 것이냐 나 지금 이건 언니한테 도움 드리려고. 이거 해결해 드리려고, 얘들아.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좀 해보시면 좋겠냐면, 제가 첨부 파일에 요다 평가원 문제로만 되어 있는 세 개의 문제를 해놨어. 거기 번호가 적혀 있을 건데, 그 번호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평가원 문제, 실제 문제입니다. 그걸 절대 정답 보지 마시고, 부탁입니다. 절대 정답 보지 마시고, 일단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현상과 네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 저 지금 수업을 본격적으로 막본 강의처럼 하지 않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슈만 던져드릴 거예요. 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슈만 던져드릴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놈의 출처를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찾아서 해설 강의를 좀 보시거나 나름대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결책은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일단 풀었다는 전제하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어 어디 갔었니? 일단 어, 28번이라고 돼 있는 저 문제요. 어저 문제는 뭐니? Humans are s u p e r v e r s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고요. 2019학년도. 그 다음에 자 31번이라고 돼 있는 문제는요. 어, an interesting aspect. 미안해, 얘들아 이거 좀 기다려줘. 나도 지금 이거 이게 기다려 기다리라 그랬어 오케이 2020학년도 6월평가원 문제고요 자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요거 요 요거 11번이라고 돼있는 놈요놈 어, in many countries로 돼있는 놈아 어, 요거는 약간 좀 예전 문제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2013학년도 참고하시고 아니 근데 어디갔어? 오케이 니가 이러지 않았니? 혹시? 나 문풀 수업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너가 이러지 않았냐고. 이, 8 번이고, 싹 이렇게 또봤겠지 이렇게다. 어디 보자. 대승 뭐 대충 뭐뭐 뭐, 완전 불완전 뭐, 뭐 대충 뭐 그다음에 뭐 왓, 음, 선행 사없고 이렇게 뭐두 목적 없고 오케이. 음. 그다음에 이신데, 오 이순 단순데 뭐 대충 이렇게 보니까 가만 있어 봐. Unfair offers? 복수인데 오, 이거 복수인데 얘기도 안나 약간 애매해 에매 애매. 4번에 refuse인데 엄마 잠깐만 or 어, 잠깐만 offered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오케이 c o ing 대충 분사고문 그렇게 해서 너 3번으로 가신 분들 그게 너희 문제야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얘들아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지 예를 들어 4번 선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놈 기점으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멜름멜름 메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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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얄팍하게 미용 미용,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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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어법적 지식으로만 뭐 써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하나 더 가볼까 요 31번이라고 되어있는거 자 것도 어떻게 했을까나. 어, 뭐 어필링 ing니까 뭐 대충 매력 주는 뭐 이렇게 보니까 find and more appealing 뭐, 뭐 그것들을 더 어필링하다 그냥 더 어필링하다라고 find한다. 음 오케이. 한번 있 2번 보니까 decide인데 and야. 근데 앞쪽에 싹 병렬구조니까 보니까 엄마 캐치에 s 붙었네. 오호, 디사이드 S부터 해야 되지 않나? 요새끼 여기 수상해 3번 딱 보니까 이거 이거 뭐 왠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가 뭐불완전뭐 뭐 선행사 없는데 뭐두 g 다음에 뭐 없는 거 같고. 다음에 뭐 이머지 뭐 이거 뭐 주어가 뭐 한번 뭐 스페셜 하모니 그다음에 이머지 뭐 오케이 뭐 맞겠지. 그다음에 대어 that? 대선 뭐 앞에 뭐 이렇게 뭐 명사 있는 거 같고. 뒤에 이제 주어도 없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인가? 뭐 대충 뭐 읽었더니도 괜찮네. 더 롱거드 테이크스. 오케이. 이렇게 네가 이번 선지로 가지 않냐고 틀리면 그지 않니 얘들아 혹시 자 앞에 두 문제를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단점을 하나 그냥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제 항상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얍삽한 짓 하지 마시고 얍삽한 짓 하지 마시고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어떤 문제를 가는 게 본질 아니고 그게 정상 아니니. 아니 뭐 어법선지에 이런 선지가 나오면 이런 것만 보면 돼 웃기지 마 제발 어? 제가 더 심한 얘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고 뭐 뭐를 보면 뭐만 하면 돼 아니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부터 보자고 얘들아 어법은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했었던 얘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들아 암기를 통한 문법 지식은 분명 있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신적인 어떤 암기 정도? 분명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 근데 평가를 뭐라 했냐? 문단에 전체적 의미나 의미나 문장 간에 의미적인 관련성을 고려한 문법적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한번 얘기하는 게 싫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다시 너 평소에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야 기본적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은 암기하래 그니까 러 지식을 암기하는 건 맞아 근데 뭐를 갖다 붙였어 야너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장 구조의 특성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래 다시 문장 구조를 보라 그랬어 문장 구조 아니 그냥 요기 낼름 요기 낼름 말고 문장 구조를 보라 그랬다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의 어법이 자꾸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형태로 너가 아직도 어법을 이렇게 풀어서 틀릴 것같다고 한다면 넌 지금부터 뭘안 하시는 거냐면 어법을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사람인 거야. 근데 평가는 뭐라 그랬냐면 의미적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였었어. 문장 전체를 보라고 얘기했다고.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라니까. 목소리 난리 난다, 지금. <laughs> 아니, 다시. 지식 암기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해석과 구조를 전체를 안 보시면 아까 그두 문제 그냥 그렇게 날라갈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28병 같은 경우는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offers 이게 아니고요. 이거 가주어였어요. 자, 깊이 있는 수업은 못해, 지금. 그거는 수업 통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 이거 가조어였거든 뭘 보면 할수 있냐면 문장 전체를 네가 해석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 t cost them money to do so 이것까지를 보셔야 이게 눈으로 와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안 온다니까 다시 정답은 4번이었거든 얘들아 정답은 4번이었어 근데 자꾸만 오 병렬이니까 대충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가 해석을 안 한다니까 지금 이거 해석을 봐라 그가요. 제공된 걸 취하거나 혹은 어어어어 합니다. 라는 문맥적 해석이 돼야 돼. 다시 생각해봐. 네가 제공된 걸 취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니? 거부하겠지. 그럼 사실 얘는 뭐와의 병렬이었을까? 취하거나 거부합니다. 이두 개의 병렬이었어야 된다고. 그러니 he can take and he can refuse의 동사원형 이게 정답이었어.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해석을 안 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이 자체로도 어법 구조로도 이상한 거는 맞는데 해석을 못 하시면 이게 판단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평가원이 의미적 해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발 어법막 무슨 뭐법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무슨 뭐잔 기술 가지고서 뭐 나오면 뭐 한다, 야 하지 마세요. 제발요 본질로 가십시오. 원래 시키는 대로 가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예요. 수업시간에 제가 되게 많이 말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말도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야 돈을 이렇게 딱 주잖아 그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옵션은 두 가지래 받거나 취하거나 다시 파트너가 그거야 어떤 사람이 파트너에게 돈을 주면 파트너는 옵션은 두 가지래 받거나 테이크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거였다고 문맥 자 그다음 그이 31이라고 돼 있는 놈의 요요요요요. 2번 선지 요거, 요거. 이거 이거 가신 분들 부탁드릴게 너가 엔드를 봤다고 해서 여기에 어 s 붙었는데 여기도 s 붙어야 되지 않아요 물, 그래 물론 그런 생각은 좋아 근데 너뭐안 했어 아니 왜 해석을 안 하냐고 봐 네가 만약에 여기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요놈이랑 같이 병렬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 노란색의 병렬이었을 거고 만약에 d 사이드가 맞다면 얘는 모와의병렬이었을야니 We might hear. 요놈과의 병렬이었어야 되거든. 그럼 노란색으로 할 때랑 빨간색으로 할 때랑 사실 해석이 달라. 근데 얘는 맞는 말이었어, 얘들아. 이번은 맞는 말이야. 빨간색이 맞는 말이었다고. 왜요? 해석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라는 걸 결정하는 건 소위 우리가, 듣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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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캐치의 선행사. 캐치의 선행사인 요 노래, a song. 요게 아니거든. 노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듣고 결정하는 그 해석이 맞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멈춰놓고 다시 한번 읽어봐. 해석과 문장 전체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 어려워지면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자. 마무리로 세 번째 문제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밑에 이제 선지도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그렇죠?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는데 정답 구했다라고 생각하고저는 얘기할게. 수업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네들이 어떠만 참 진짜 속이 상하냐면 음. 대충 위에 보니까 어. 쫙 스펜트와 월스 펜트가 있어. 봐도 한, 한 요쯤부터 읽어 볼까? 있어. some of the dollars. 그러니까 돈 중에 몇몇이 이전에 어 스펜트 썼다? 쓰여졌다? 유스 페이퍼 어뭐 이런 거에 잠깐만. 어, 돈은 쓰여지는 거 아닌가? 게다가, 밑에 내려가니까, <laughs> 뭔지 알지? A 세개짜리가 여기 있어, 이거. 아이씨, 그럼 짜져요. 아, 3개짜리? 2개짜리? 확 그냥 화면으로 내가 바깥으로 나가버릴까? 너뭐안 하고 있어, 지금 이거? 문장의 전체 구조를 안 봐. 왜안 봐? 다 봐. 정답은 이미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진짜 반성하셔야 돼. 문장 전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깔짝대면서 문제 풀다가 실수요, 저 틀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전체 보시고 해석하시라고요. 전체를 보셨으면 동사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걸. 그럼 어떻게 동사가 여기 또 나와? 이래라고뭐 비범, 뭐 이것도 맞아. 이것도 뭐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얘들아. 해석해봤더니만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 있는 그 어떤 뉴스더든 뉴스더 뉴스든지 간에 이거든 거 나도 발음이 안 좋네.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고 아무리 뭐뭐 뭐 일지라도고 그래서 얘는 아무리 뉴스 일지라도 이게 아니고 그 어떤 뉴스 일지라도 또는 그 어떤 뉴스였던 간에 이게 해석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니까 문법적 지식의 암기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마무리 팔로우드냐, 팔로잉이냐. 자, 이렇게 보니까 주어가 달러야, 달러. 돈이야, 돈. 광고비. 돈, 돈. 얘들아, 돈은요, 지가 뭔가를 따라가니? 따라감을 당하니? 다시, 돈은요, 지가 뭔가를 따라가? 아니면 누군가를 따, 따라감을 당해? 모르죠, 그건. 또 여기서 이르시면안 돼. 선생님, 돈은요, 지가 어떻게 움직여요? 따라감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고정된 어법 지식만 가지고 있지 뭔가 뭐 사물일 때는 뭐 PP에 수종태가 붙는다 아니 해석하시라고 해석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the book is saying said saying 돼요 안 돼요 책이 말하고 있다 되죠 우리 평소에 얘기할 때도 이 책은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막 몸서리가 쳐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밑에 있는 것도 가능해요. 그 책은요. 이렇다라고 말이 되어집니다. 즉, 여겨집니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돈이니까 얘가 따라감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얘는 돈은요. 마이그레이션 트레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였다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세개 정도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이거야. 평가원이 제시한 어법의 가이드라인처럼 지식 어느 정도는 암기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설정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어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요거는요. 뭐 이건 뭐제 퀘스트니까 제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V 어법이라고 하는 제 개인 강사가 있는데 여기에 OT나 맛보기 강의에 거기에 샘플로 제가 수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정도를 네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겠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법을 해도 되시는 분들이야. 진짜로요. 근데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 만에 끝내야 됩니까?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뭐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 어법은요 일단은 어한열 십일 10, 정도 안에 어느 정도로 완료해주시길 바래요. 적으은 5개년치 평가원이랑 많으면 10개년치 평가원의 엇법 문제만 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만 강의를 통해서 도움받으면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것만. 물론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뭐 앞에도 필요하겠지만, 안 되는 것만. 근데 진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 엇법은 해석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무작정 그냥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해석은 하셔야 돼. 그럼 다 해석하나요, 선생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조금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선지가 헷갈릴 때요. 선지가 너무나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날리시면 되는데, 어, 이둘 중에 하나인데 뭐지? 라고 자꾸만 헷갈릴 땐 지식으로만 때려 박지 마시고 그때는 잠깐 해석 좀 해보세요. 알겠니, 얘들아? 어. 그래야. 다시 이제 마무리. 그래야. 출렁출렁출렁하는 이 어법에서는 네가 완전 노배가 아닌 이상 어법에서 노배가 아닌 이상 출렁출렁하는 이 어법의 그 아래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셔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 오늘 이후로 아 나는 어느 정도 어법은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방학이신데 어법을 이제 완전 놓을 순 없으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세 개의 문제를, 통해, 문제를 통해서 아난 괜찮네 와난좀 아닌 것 같은데를 빨리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정도의 어떤 행동으로 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맘 놓고 가시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잠깐 보고 넘어가세요 평소에 어법을 막 암기하고 1년 내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보고 다시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라고 어차피 나올 건 정해져 있으니까 됐죠? 네 어법은 뭐다? 어 기본적 어법 지식의 의미적 해석이다. 그리고 문장 전체의 구조다.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세 번째 문제에서 혹시 4번이나 5번 가지고 틀리신 분들.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에이, 치 얘들아. 설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됐죠? 네. 됐고요. 제가 또 다른 뭐캐스트에서또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한번더 이렇게 좀 자극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부형은김지영이었습니다